이번 시간은 계산 작업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데이터베이스 1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 구분이 골드에 해당한 데이터를 총 거래 횟수 평균 금액부터 회원수까지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객 아이디가 T005에 해당한 성명부터 총 거래 금액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을 구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먼저 커서를 C17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수식 탭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범주 선택에서요,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고객 구분이 골드에 해당한 총 거래 횟수에 총 거래 횟수를 구할 거니까 거래 횟수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dsum 함수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있는 함수는 다 d가 붙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합계, 평균, 개수 구할 수 있는 거고요. dsum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범위가요, 위쪽에 있는 필드를 포함하셔서 B2부터 G13까지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드에는 거래 횟수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거래 횟수 필드명이 있는 F2셀을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는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영역에서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객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있는 열에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조건인데요. 조건은 고객 구분 필드에 가서 골드를 찾겠습니다. 라고 필드명과 그 다음 조건을 같이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지 않네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균 금액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함수 삽입 가시고요. dAverage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필드는 평균 금액이든 총 거래 금액에서 평균 금액을 구하실 거니까 우리 총 거래 금액이 있는 G2셀 또는 6이라고 넣으시고요. 조건은 고객 구분이 골드입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최고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dmax 선택하시고 확인.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서 필드는 총 거래 금액에서 최대값을 조건은 고객 구분이 골드입니다. 최소 금액은 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G17셀의 회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에 dcount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가 들어가고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네, dcount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를 넣으시면 돼요. 가입일을 넣으셔도 되고요. 거래 횟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총 거래 금액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행을 셀 거고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있는 열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고객 구분이 골드다라고 예, 조건 넣으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C21셀 선택하시고요. 고객 아이디가 T005에 해당한 성명부터 총 거래 금액을 찾아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예, 커서를 C21셀 선택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dget을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조건에 맞는 레코드가 하나인 경우 그 레코드를 추출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전체 선택하시고요. 추출하실 필드는요. 성명입니다. 그래서 성명 필드에서 추출할 겁니다. 조건은 고객 아이디가 T005에 해당한 데이터. 수식을 한 번만 작성하실 거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예제에서는 T005에 해당한 성명부터 총 거래 금액의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할 겁니다. 수식을 복사해도 될 것 같고요.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 동일한 영역을 참조하는 부분은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부터 G13까지는 범위 정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다시 조건에 해당된 B20부터 B21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데이터베이스 범위와 조건 범위는 항상 같은 위치를 참조하되
필드만 성명부터 총 거래 금액까지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가입일이 일련번호 숫자로 반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날짜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시고요. 날짜에서 날짜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위쪽에 있는 날짜 형식처럼 두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yy-mm-dd로 수정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인 데이터는 이제 심표 스타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1번 예제 다뤄보셨고요. 데이터베이스 2번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하셨던 부분들이어서 1번과 2번의 평균과 합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건만 잘 넣어주시면 돼요. 응시 구분이 P-1, 그 다음에 필드는 1차. 조건은 대리점이 금성물산, 입력된 데이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제, 조건을 입력하는 걸 연습을 하기 위해서 3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제에서는 부서가 영업 2부에 해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조건을 작성하라고 한다면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부서라고 입력하시고요. 영업 2부라고 입력합니다.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의 필드명과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커서를 B24셀 선택하시고요.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수식 탭에 함수 삽입 가셔서요. 최대값은 DMAX입니다. DMAX 선택하시고요. 확인. 데이터베이스 동일하되 수식을 한 번만 쓸 건 아니고요. 2, 4분기까지 구할 거니까 고정된 영역 F4 눌러주시고요.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1, 4분기 C15셀을 선택하되 이따 수식을 복사하면 D15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냥 두시고요. 세 번째 조건은 부서가 영업 2부라고 조건을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만 2, 4분기에서도 정상적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4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평가 표 4가 소속이 대한이고 조건을 소속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대한이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준 우승 횟수 입력하시고요. 우승 횟수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크다 크거나 같다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F24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디카운트 가신 다음에 확인 데이터베이스 전부 선택을 하시고요. 우승 횟수 구하고자 합니다. H15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입력되어 있는 H23부터 I24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대안에 해당한 데이터가 3건이 있는데요. 이 3건 중에서 준 우승 횟수가 5 이상은 실제로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이고 그럼 평가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4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학년이라고 입력하시고요. 400 이상이거나 또는 학년이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을 입력하실 때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커서를 C37셀 클릭하신 다음 함수 삽입갑니다. 디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는 디카운트 A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가셔서 A27부터 D37까지 34까지 선택하시고요. 필드는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데 뭐 어떤 필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디카운트 A이기 때문에 숫자든 문자든 어떤 특정 필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미리 입력된 영역 선택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반기 합계가 5만 이상, 10만 이하 해당한 데이터입니다. 그럼 상반기 합계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첫 번째, 그거나 같다, 5만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상반기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작거나 같다, 10만이라고 입력합니다. 예, 같은 행에 입력하게 되면 AND 조건으로 5만부터 10만에 해당한 데이터의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H37셀 선택하시고요. 함수 삽입에 합계를 구할 거니까 DSUM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안에서요. 필드는 상반기 합계 합을 구할 거니까 I27 조건은 미리 작성하셨던 F36부터 G37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5번에서요. 구하신 값 뒤에 명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37셀 선택하시고요. 끝에 수식 입력줄 가서 마우스 클릭. 그 다음 M% 기호 넣으시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넣으시면 가수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예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제에서는 C2부터 G12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월이 1월에 해당한 YJ001부터 YJ004에 해당한 총 판매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총 판매액은 1월달에 해당한 데이터 판매량 곱하기 단가한 값을 곱해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커서를 D16셀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미리 입력되어 있으니까 입력된 조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16셀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요. dproduc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의 값들의 곱을 구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베이스 C2부터 G12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이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를 할 겁니다. 옆으로 복사하실 거니까 고정된 영역은 F4를 눌러주시고요. 값을 한 번만 구하신다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하실 거니까 절대 참조하시고요. 필드는 YJ001입니다. 물론 옆으로 복사했을 때 YJ002부터 004까지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월에 가서요, 1월 달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라고요. 1월 해당한 월과 일, 1월, 그래서 C15부터 C16을 선택하되 수식을 작성해서 옆으로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영역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예제 3번. 모든 시트는 예제와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습하시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